놀라지 마세요, 별의 아이여.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이곳은 탄생의 방입니다. 별의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지요. 자, 우선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이곳까지 한번 걸어보시겠어? 하스는 불타고 당신... 자, 우선 밖에 나가봅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보세요. 당신의 탄생에 대해 땅은 다행히 노스인들은 오래전부터 비행선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생존자들은 거대한 비행선을 타고 공중에 뜬 섬으로 탈출했어요. 바로 이곳, 노스가르드 말입니다. 자, 다리를 건너가 볼까요? 별의 아이가 탄생한 것, 조상들이 시간이 지나 노스가르드 사람들은 별의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제가 서 있는 참 그렇지. 하지자 어서 제 뒤 계단 2층으로 올라가 보세요. 당신에게 위대한 영혼의 가호가 반갑습니다, 별의 아이여. 나는 별의 의지를 읽는 자, 시어입니다. 나는 그대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미래 또한 지켜보겠지요. 별의 의지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함께하게 될 거예요. 별의 아이가 이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무기를 드십시오.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까? 이제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고난이 그대를 방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올바른 대상이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상은 물약으로 회복하세요. 하지만 더 큰 고난 앞에서 별의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별은 잠들고 다른 때가 되면 별 그러나 자 이 당신이 새로 태어난 별의 아이는 걱자 별의 아이로구나. 이번엔 네가 술래야. 별의 아이님 여기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대화는 생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엔터키를 눌러 대화창을 열어보세요. 대화하는 방법은 이건 말고도 대화하는 방법은 자, 제 뒤로 큰 문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오디토리움 전투 훈련장이에요. 이제 막 훈련을... 새로운 별의 아이로 저수어 그럼 훈련을 시작하겠다. 마음 준비를 마치면 내게 보고하도록. 좋아. 넌 업갈라는 어쌔신 교관이다. 어쌔신으로 쌓아야 할 기본 기술을 가르쳐줄 것이다. 이런 발소리 줄이는 법을 어쌔신 과연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자. 별의 아이라고 해서 받으지 않아. 자 그럼 훈련을 시작해. 기술 찌르기를 사용하도록. 그만하면 됐어. 다음은 좀 더 어려운 기술이다. 회피를 사용해봐.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괜찮아.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도 되겠어.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훈련은 여기까지다. 첫 훈련인데도 잘 버티는군. 전투로 받은 피해는 물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 내 음식을 나눠줄 테니 한번 시험해보도록 해. 전투를 치른 다음 그렇자 수업이 끝났으니 전투 훈련이 뭐 훈련은 선셋빌은 오디토리움이 세워진 도시다. 그곳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것을 경험하도록 해라. 나가는 길은 훈련장을 나가. 어라? 나랑 안녕. 난 이뮬리라고 해. 하지만 자 어때? 어렵지 않지? 교관님도 너무 쉬운 내용이라 깜빡하셨나 보다. 또 만나네요, 생도님. 역시 이곳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이곳은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우선 지도부터 보도록 해요. M키를 누르면 생도님 어때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리피는 아주 온순하니까요.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으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선셋필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거 아세요? 선셋필은 이제 곧 있을 추수 감사제 때문에 시끌벅적하답니다. 하하, 이제야 도착하셨군요. 어? 발트님은 저기 보이는 큰 나무 있지? 그 근처에 계셔. 이야기는 대충 듣고 공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오셨군. 이 도착이 세피로트 앞에 세워진 정착 기념비가 보이시지요? 세피로트가 누스가르드로 옮겨지면서 세워진 오래된 기념비입니다. 세피로트가 당신에게 차차 무겁고 답답한 이야기는 세피로트가 당신에게 제가 말씀드렸자 특별의 아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십시오. 너도 하델스 씨의 노랫소리를 듣고 와 그렇지만 우리 자 받으려. 난 널 위해 노래는 불러주지 못하지만 꽃 한 송이 정도는 줄 수 있단다. 하델스 씨에게 노래를 신청하려면 꽃을 들고 있어야 하거든. 아주 아름다운 꽃이군요. 제목은 별을 위한 노래. 추수 감사 별의 아이는 제 노래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노래를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어? 수탈, 수첩은 선생님네 집 2층에 있어. 잘못 들었나? 큰일이야.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텐데. 이 일을 제가 라피 어쨌거나 수첩을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생도님과는 또 만날 것 같아요. 너구나! 잘됐다! 혹시 자 봐! 상황이 이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밖에 나가면 분명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같이 밖에 나가는 거다! 좋아! 우리가 드디어 이건! 하지만 넌 처음 써보는 거니까 나랑 같이 한번 시험해보자! 저기 저 표적 보이지? 저게 내가 준 룬 문자 우와! 잘 터졌네! 이 좋아! 위험할 땐 꼭 내가 준 룬 문자 두루마리 쓴 거 잊지 말고, 알았지? 끝나면 내가 찾아갈게. 아이고, 지금 좀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건 내가 양들한테 주는 특별한 간식이야. 어렵진 않아. 양을 발견해 놀라지 않게 다가가서 간식을 던져주면 흔히 못 먹는 거라 주기만 하면 얼추.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맞아! 이 양! 하지만 그렇지! 이따 시간 나면 천문대에 가서 감사 기도를 올려야겠다. 천문대 가봤니? 여기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며 영혼을 기리는 풍수. 난 선샛빌 밖에 나가면 엄청 뭐? 좋아! 할 일을 찾았어! 우리 같이 이몬트 씨를 도와드리는 거야! 대상을 앞에 두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얼마나 수고하시겠어, 안 그래? 그럼 이제부터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상을 앞에 두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땡! 원래 애들은 이러면서 배우는 거라군. 죄송해요. 이런, 너도 헤이그랑 같이 작년이사. 어쨌든 이 근처는 위험해. 얼른 돌아가. 아무리 뛰어난 생도라도 큰일 날 수 있어요. 요즘은 어서 돌아가.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구경하기 참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카, 괜히 애들한테 바람 넣지 마.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오늘은 재미없어. 난 이제 돌아갈래. 이게 뭐야, 재미없어. 에라 모르겠다. 전 밥부터 먹어야겠다.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친구.